우리 4월 12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웰커밍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영해 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잘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키즈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아이들 얘들아 안녕 웰컴. 자 우리 아이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부르심 받은 가정과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 살아내시느라 또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이 가득한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세 가지 우리 핵심 가치, 우리 복음, 심플, 선교적 이런 세 가지 우리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동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컬처 만들고 있죠. 저희 교회 컬처를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 컬처가 웰커밍이에요. 그렇죠? 웰컴. 웰컴한다는 건요. 누구나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입구로 들어오신 분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먼저 찾아가서 웰컴하는 건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님 그렇죠?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왔을 때 끌어안아줬던 것처럼 우리 서로 웰커밍하는 또한 저희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부터 저희가 두 번째 컬처를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컬처는요. 리스펙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시작! 리스펙트! 리스펙트 아시죠? 존중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에 한 9개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모여있고요. 7개 다른 교단에서 계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10월달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곳에서 오셨다 보니까 우리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경험도 다를 수 있고요. 문화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라는 그 기준 아래에서 복음적인 복음과 성경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해서 우리가 서로의 다른 생각들, 다른 모습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이게 성경에 또한 복음에 어게인스트 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면 얼마든지 서로를 존중해주는, 리스펙트해주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한 존중이 필요한 모습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봤을 때는 청년들한테 반말하거나 막 뭐 이렇게 말케 하신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청년들에게도 저희가 존대하는 좀 문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우리 성도님한테 존중하는 의미로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존댓말 했으면 좋겠고요. 가운데 성도 청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도님이라 불러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는 집사가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현재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임명된 집사님이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성도예요. 그 집사라는 것은 역할이지 사실 호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사라는 뜻은 일하는 자, 일꾼이라는 뜻이고요. 성도라는 의미는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까요? 성도님이 좋을까요? 집사님이 좋을까요? 성도님이라면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구별되신 분입니다라는 의미고요. 집사님이라면 뭐예요? 당신은 일꾼입니다. 일하십시오. 그랬을 때 혹시 누군가 공식적으로 그래 저희가 아직 집사가 임명되지 않으려면 멤버가 되고 1년 후에 저희가 집사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다 성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게요. 그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집사님이라 부르면 안 되나요? 지금까지 집사님이라 불렀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도님이라 해도 기분 나빠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렇죠?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은 존중하는 의미로 성도님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상대방의 호칭을 잘 모르시면 무조건 성도님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 호칭을 저희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사람 뒷사람에게 우리 성도님하고 성도님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성도님 잘 지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우리 고난 주간 아침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데일리 디보션이 한 주간 없습니다. 오늘 저희 공동예배가 3시 30분에 있습니다. 세 가지 안건인데요. 저희 교회 이름 Embrace Church Melbourne으로 정하는 것과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빨리 이제 교회 교단 가입과 또한 세틀이 돼서 저희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저의 임명에 관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사항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세 번째로 또한 거기에 따른 Terms of Settlement를 정하는 통과시키는 오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사실요, 저희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 공식적인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기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공동회에는 우리 멤버들 분들께서 참석 가능하시니까 우리 오늘 식사 이후에 참가해 주시고요. 오늘 공동회의 시간에 옆 룸에서 마지막 룸에서 우리 5주차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은 우리 끝방을 오시면 거기서 새가족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티타임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티타임 하실 때 우리 신청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면 그 주에 또 혹은 혼자 하기 힘들다면 소그룹별로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오늘은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행복하시죠? 그래서 오늘 비빔밥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저희 청년 청소년 컨퍼런스 4월 19일부터 21일에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니에서 우리 폴 남 목사님 오셔서 저희가 컬처에 대해서, 특별히 캔슬 컬처, 우리 한국말은 손절 문화라고 하죠. 손절 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복음적인 문화인가 우리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또 우리 솔캠 주제로 우리 돈과 영성, Redeeming Money라는 주제로 우리 4월 26일부터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시티에 있는 우리 크로스컬처 교회를 사용해서 우리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이창호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온라인 우리 연합 아침 예배가 우리 고난주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줌을 통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줌 아이디는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 또 우리 교인 카톡방 통해서 우리 링크와 아이디도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날은 제가 설교를 하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우리 서북교회 목사님께서, 수요일은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혹시 주변에 함께 참여하실 분 있으면 링크 혹은 이 아이디 알려주시면 돼요. 내일 아침 여러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아침 먹으면서 내일부터 우리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참여하는 거냐고 애들이요.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스터 세러데이에는요, 저희가 단대는 교회,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 원래 사용했던 단대는 교회에서 아침 10시에 이스터 세러데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 건너편에 있는 파크에 가면 우리 난민들도 많고 무슬림들도 많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제가 소세지 시즐링을 하면서 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거기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토요일날은 나누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썬데이에는, 주일날은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날만 예배 시간이 11시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소그룹별로 식사를 준비해 오신 다음에 함께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기 건너편에 있는 저희가 체육관을 빌려놨거든요. 체육관에서 우리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또 피구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뭐 있으신가요? 있으신 거 있으면 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안에서 또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여러분들 옷 편하게 입고 오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편하게 입고 오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아빠와 함께 있는 우리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입구에 여러분들 부모님용과 학생용이 있는데요. 또 아이들도 키즈용과 유스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부모님 용은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유스용으로 가져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가져가셔서 우리 고난주간 2주 동안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부활절 통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키즈팀 시니어 플레이데이트가 4월 20일 수요일 11시 있으니까요 우리 참석해주시고 문의는 우리 김은주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스펠 커넥 캠프 우리 청년 연합 캠프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필립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요 우리 강사라는 노진준 목사님 우리 미국에서 오셔서 우리 함께 나누니까 여러분들 청년들 함께 참석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 임명을 합니다. 우리 진민석 우리 성도님 우리 미디어 팀원으로 우리 임명하고요. 또 이지혜 성도님 우리 크리에이티브 팀 팀장으로 임명할 건데요. 크리에이티브 팀은 원래 없었던 팀인데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미션 중에서 임브레이스 미션 중에서 하나가 C가 크리에이티브 미니스트리 창조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팀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사역들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역들이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지를 이 크리에이티브 팀을 함께 서포트하고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우리 팀장으로는 우리 이지혜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주시겠습니까? 박수! 박수로 해주시고 우리 많은 팀원들 또한 지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진민서 성도님은 우리 아버님께 돌아가셔서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고 어저께 또한 입관식 잘 들었다라고 또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됐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유태호 성도님의 할머님께서 추천하셨는데요.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우리 티타임 교재방에 가면요 여러분 신청하신 성경책과 제자훈련 교재 있으니까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만 가져가시고요 오늘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에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언제든지 함께 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2 Corinthians chapter 1 verse 3 우리 한글로 읽으셔도 좋고요 영어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우리 아이디스가 시작.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and God of all comfort.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아버지시냐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온갖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위로가 가득한 이 예배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사랑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성된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직 수많은 곳곳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 없는 삶 속에서 오직 이 세상의 희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되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복음과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먼저 가족을 떠나보낸 진민석 성도님과 유태호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마음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저희가 함께 매달 선교지를 선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선교 기도 시간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2022년 4월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할 선교지는 호주 장로교단 여성 선교사 연합회입니다. 선교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인브레이스 교회 선교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꾸려집니다. 선교회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 교회 헌금 계좌로 레퍼런스 숫자 3이나 미션을 적어서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도 제목들과 또 관련 기도 제목들을 교인 카톡방과 또 SNS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이번 달 함께 기도할 이 호주 장로교단 여성 선교회 선교사 연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호주 장로교단은 1889년부터 시작된 이 한국 선교와 역사가 깊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와 또 3.1 운동의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한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 선교에 크게 이바지한 이 세 분의 여성 선교사님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벨 맥킨디스, 마가렛 데이비스, 데이지 호킨스 선교사를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렛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지난 34년간 한국에서 선교하며 또 지역 선교와 어린이 교육, 고아를 보살핀과 또 자비 사역을 곳곳에서 힘쓰며 부산진 일산 여자 고등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고등학교는 현재 동네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마가렛 데이비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데이지 호킹스 선교사님 그리고 벨 맥켄지 선교사님이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일하셨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은 신자 참배에 응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모진 폭력과 고문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3.1절 명예훈장 수여식을 오랜 코로나 기간 끝에 5월 3일 여기 멜버른에 있는 스콧츠 장로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행사 안내와 선교사 소개는 제가 카톡방의 링크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브레스 교회도 이 세 분의 선교 사역에 감사를 표하며 또 함께 호주 장로교단 여성 선교사 연합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열방과 대한민국에 보이신 그 크신 계획과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폭력과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를 부르셨고 또 세우셨으며 바다를 건널 용기와 영원한 것을 위해 자신의 안전한 것을 포기할 그 겸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전한 이곳에서 주께 찬양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자녀되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과 선교에 말 못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빅토리아 장로교단을 세우시고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한국을 위해 이 새 선교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남성과 또 여성 선교사들이 세워져 만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를 기억하고 또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아 삶의 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고 또한 세워주세요. 오직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만이 바로 세워지고 또 영원히 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훈장 수여식은요 저희 대한민국 정부랑 저희 호주 장로교단이 연합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저희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우리 스카처치는 시티 콜린스 스트리트에 있거든요. 거기 있는 보시면 되게 멋있는 그 교회 건물 있어요. 거기서 5월 3일 날 진행이 되고 제가 한국어로 예배 들어진 한국어로 하나요? 그러니까 애국가는 한국어로 한다고 합니다. 오셔서 한국말로 애국가 한번 우리 멜번 시티에서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선출된 우리 네 분의 우리 재정위원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죠. 윤태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정준 전도사님, 또 이상엽 우리 간사님, 또 김은주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 윤태리 성도님은 트레저러로서, 그 다음에 우리 정준 전도사님 세크리트리,
그리고 이상엽, 김은주 성도님께서는요 매니저로 활동하실 거고요. 또한 우리 조엘 목사님과 우리 클라린데 마이클 리 목사님 두 분이 함께, 그래서 이 여섯 분이 앞으로 2년간 저희 교회 재정을 또한 예산하고 또한 집행한 역할들을 함께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 규정에 따라서 매년 이 중에 절반은 교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임기는 2년이지만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분의 두 분은 1년 뒤에 교체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또 함께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우리 윤태리 성도님, 이 사람을 인브레스 교회 재정위원 및 트레저러로 임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 전사님 우리 세크레터리로 임명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이사역 간사님 우리 매니저로 우리 임명합니다. 우리 김은주 성도님 우리 매니저로 임명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가운데 또한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을 또한 선출하시고 앞으로 1년간 또는 2년간 재정을 담당하며 나아갈 때 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성도 가운데서 정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하듯 언제나 감사함과 그리고 정직한 마음 가운데 섬김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생각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격려와 또 응원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우리 네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창호 선생님 나와주셔서 우리 오늘 다니엘서 5장 우리 13절로 31절 말씀 우리 봉독해 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새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The book of Daniel, chapter 5, verses 13 to 31.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오.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들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말씀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곳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물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대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에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를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다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주중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직업 중에서 더 좋은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에 대해서 저한테 좀 고민이라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면 다른 지역으로 한동안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질문을 바꿔볼래?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커리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에 좋은 선택일까? 그리고 이 선택을 이 청년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커리어인가요? 좋은 크리스천인가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크리스천은 좋은 커리어를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좋은 커리어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인생의 성공과 목적이 좋은 커리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과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커리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좋은 커리어와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면, 컨플릭트가 생긴다면 그때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커리어를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목적은요, 좋은 커리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목적은요, 좋은 크리스천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한 뒤 하나님께 예배 드렸 때 사용했던 그릇을 가져와서 그것을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바벨론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그 벽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글자의 의미를요 아무도 몰라요. 바벨론의 유명한 지혜자들도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이 의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벨사살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다니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해요. 13절을 보면 오늘 말씀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80살이 넘은 나이예요 지금요. 1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다니엘은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바벨론에서 그의 커리어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은퇴를 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고 계세요. 이미 은퇴한 80세가 넘은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이처럼 크리스천에게 여러분 은퇴란 없습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 전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니엘이 붙잡혀 왔을 때 15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체력이 왕성한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에도 하나님을 위해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란 말 여러분 아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10대이든 20대이든 30이든 40이든 60이든 나아가 8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은퇴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은퇴하신 분 없으시죠?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요. 13절에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다 포로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을 때 2장 48절에 보면요 바벨론 지역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의 넘버 2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다 포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 이미 바벨론 대제국의 넘버 2였던 사람을 굳이 유다 포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지금 벨사살의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전히 열등감이 보이지 않으세요?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너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크리스천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여줘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갑니다. 이어서 벨사살은요 다니엘에게 당신에게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해요. 지금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가운데 15절에 보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아무도 왕궁벽에 이 손가락이 쓴 글자의 의미를 풀어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물어봐서 내가 시도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자색옷을 입혀줄 거고 왕만이 할 수 있는 금목걸이를 줄 거고 바벨론의 넘버 3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돈과 명예를 즉 좋은 커리어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이 나이 많은 늙은이를 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20대만큼의 체력은 안 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우리 다니엘 답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딴 거 나는 관심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줘버려. 이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일이에요. 발렌타인데이 때 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초콜릿과 함께 저를 생각하며 1년 동안 쓴 다이어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이어리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었어요. 렴아, 렴아, 너가 오늘 땀을 흘리면서 축구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설레었어. 다른 페이지 넘겨보니까 렴아, 오늘은 표정이 너무 안 좋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니? 내 마음이 아프네. 유유. 그 선물을 받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 다시 가져가. 그 이후로 저는 학교에서 나쁜 남자로 소문이 나서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왕이 주겠다는 돈과 명예를, 즉 좋은 커리어를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이라도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다니엘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왕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29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글자의 뜻을 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 왕이 주는 선물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목적이 돈과 명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동기와 목적이, 모티베이션이 나의 좋은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주겠다는 돈과 명예를, 즉 좋은 커리어를 거부해요. 나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커리어 때문에 당신 앞에 섰고 이 좋은 커리어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은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기대하며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이 지금 왕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은 좋은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그의 인생의 성공과 목적이 커리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돈과 명예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의 성공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먼저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벨사살에게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좋은 크리스천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인가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자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이루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삶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크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전합니다. 왜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의 성공이자 나의 가치관이자 이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그럼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이크 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기회를
우린 스스로 만들어야 돼. Make opportunity를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자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면, 또는 스스로 그 기회를 내가 만들 생각이나 혹은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이유가 혹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과 목적,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아니라 만민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기회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겠죠? 그럼 그때 제가 하나님을 전할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개역개정에 보면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뭐하라? 꾸준하게 힘을 써라. 지금 기회가 좋은지 기회가 나쁜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꾸준하게 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자기는요.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수사학적법을 합법을 써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야, 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이유는 기회의 문제, 오퍼튜니티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크리스천은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우리 이스터 세러데이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단대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근처에 파크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할랄 소세지 바베큐를 하며 그곳에 나온 난민들, 무슬림들, 그 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토요일날 오전에 시간이 안 되십니까? 이미 스케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저녁에 시티에서 우리 홈리스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준 전도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 이스터 예배 홈리스랑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식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테이크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요. 한 분밖에 없으신가요?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벨사살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18절이에요.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혹은 느부갓네살을 높이지 않아요. 대신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벨사살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은 줄 알고 착각한 채 위대한 줄 교만하고 있는 이 벨사살에게 당신도 그리고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직업, 돈, 능력, 나의 커리어, 이 모든 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요? 벨사살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자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도구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처럼 행동해요. 주인처럼 나의 돈과 시간과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래도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누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렸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췄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네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내 거라고 착각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마음대로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나의 능력과 달란트를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어진 20절에 보면요. 마음대로 살았던 느부갓네살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자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만해진 결과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 명예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대로 놔두면 결국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시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게 되면요, 그 자녀는 결국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세요. 그리고 만약 교회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좋은 크리스천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좋은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열매는요, 멸망과 파멸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벨사살에게 겸손하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벨사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가져와 그것을 술을 마시고 그것을 우상에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교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원인을 알지 못하고 또는 깨닫지 못하고 문제만 해결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보낸 손가락이 쓴 글자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이 글자는요, 메네,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이에요. 그런데 그 글자를 해석을 하면요, 이 메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벨사살의 인생과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지만, 그 시간을 가져가시지만, 그때가 내일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 뒤가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특별히 더 좋은 커리어를 위하여서 이 시간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대겔이라는 뜻은요, 벨사살이 저울에 달렸는데 무게가 부족했다라는 뜻이에요. 저울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에 무게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떤 무게일까요? 몸무게일까요? 아니면 돈의 무게인가요? 권력의 무게인가요? 믿음의 무게가 아닐까요? 겸손의 무게가 아닐까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요, 돈의 무게, 권력의 무게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의 무게 그리고 겸손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바르시는요, 임금님의 왕국이, 즉 바벨론이 나뉘어서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에 넘어갔다라는 뜻이고요, 뜻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넘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divided is given. 뭐예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성 밖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향하여 지금 진격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가 됩니다. 측근 중에 한 명에게 살해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벨사살도 그리고 위대한 바벨론의 역사도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시대와 벨사살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다리우스라는 새로운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며 빛나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살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믿음을 타협하거나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때 그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요, 8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지켜요. 15살의 나이뿐만 아니라 80이 넘어도 여전히 자신의 커리어를 위하여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모습 중에 이게 하나가 이거예요. 예전에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목회 성공의 꼴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성도님들한테 사랑 많은 목사님으로 기억되고 싶어. 그 두 번째가 이었어요. 나는 은퇴를 잘하고 싶어.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두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자신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좋은 커리어를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벨사살 왕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다니엘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 어떠한 직업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년에 내가 얼마를 버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집에 사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몇 살까지 사는가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요, 내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이것이 빛나는 인생임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보였던 세 명의 여자 선교사님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싱글의 몸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가운데서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무엇이 여러분을 빛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떠한 커리어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쫓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커리어를,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빛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는 인생은 다니엘처럼, 앞서 보았던 세 명의 여자 선교사님처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 이미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크리스천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제가 적용 및 나눈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우리 적용 질문들이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에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좋은 커리어와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 사이에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따 소그룹 나눌 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인가요? 세 번째,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한 때가 언제인가요? 그 마지막이 오래되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적용하며 이따 나누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러분이 꿈꿨던 빛나는 인생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빛나는 인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따 우리 소그룹 나눌 때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 드릴 테니 말씀 적응해 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이 끝나지 않으신 분은 계속 적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계속 적용해 주시고요. 우리 적용이 다 끝나신 분들은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신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 사랑의 눈으로 이 시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 자 나 영혼의 폭풍을 이 시간 고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살아가는 인생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생일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주님. 나는 오늘 피었다 주님.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귀하다 하신 주님의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예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린 우리의 영혼을 시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삶의 시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간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분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커리어든 나의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모든 것을 시간 주님 앞에 나아내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내가 좋은 커리어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자 성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성공과 목적입니까? 좋은 커리어를 만들고 좋은 커리어를 붙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자 목적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커리어를 쫓지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소망합니다. 좋은 커리어를 쫓지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누가 성공과 목적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자 목적이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상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대로, 이것이 우리를 표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기에 이 마음대로가, 내 마음대로가 우리의 인생이지 않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시간 나의 교만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까? 나의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그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길 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아버지, 그 가운데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가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이 시간 마음속에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으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 상황과 기회를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잃어버리는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우리 인브레스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의 인생이, 하나님,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 그리하여 진정으로 빛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하나여 우리가 아버지 상황과 기회를 핑계삼지 않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기회가 되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네가 이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시간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뛰쳐들어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아버지 진정으로 빛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사랑, 주사랑, 하나님 시간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유동심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 여러분, 최소한 우리 네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좋은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겠을게요.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힘을 얻어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에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시간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